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고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을 보면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많은 지식이 또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그 지식을 얻으려면 책에 기록된 것을 이용했고 또 머리에 기억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암기력이 참 중요한 시대였죠. 근데 보면 지금은 어딘가에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이나 암기력이 아니라 검색 능력, 정보 파악 능력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의 양으로 보면은 역사상 초유의 과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지식의 많은 양들 우리를 질리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질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오류가 있고 오해를 부르는 그런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지식 검색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유용한 것도 있지만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는 내가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해 보면 전혀 엉뚱한 것을 우리에게 대답으로 내놔요. 심한 빈약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나 왜곡도 발견됩니다. 더구나 요즘은 챗GPT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혹시 챗GPT를 통해서 좀 검색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어느 정도냐면 오늘 히브리 13장인데 히브리에서 13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자기가 인공지능으로 이곳저곳에 있는 설교문을 작성해다가 이렇게 편집을 해줘요. 별로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럴듯한 게 나옵니다. 그걸 깜짝 놀라요. 야,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AI만 못하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기반이 있는가, 분별의 기준이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사고력의 가장 중요한 그 기반 위에 바른 진리를 소유해야 세상이 떠드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복 있는 존재, 요즘 같은 사회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변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진리, 변치 않는 진리, 수천 년을 지나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잡다한 흐름과 변화되는 지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진리의 기반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의 전통 가운데는요,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분별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변치 않지요.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것의 기준점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만든 사상, 제도,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행과 사조에 따라 늘 변화됩니다. 하지만 학문의 세계는 완전한 진리가 없어요. 계속 바뀌어집니다. 유행은요 수시로 변화됩니다. 만약 사람이 만든 전통과 생각을 진리처럼 믿고 산다면요 성경에 나온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서 진리에 눈뜨기 전에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과 그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의의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의를 위해 사는 것이 되었어요. 그 언제부터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진리를 위해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보게 되었죠.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이전까지는요 예수를 없애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다. 예수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삶이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의 체험이 담긴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반대하여 살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예수의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얘기가 그의 체험 속에 이 남겨있는 말씀이죠. 모든 열매 맺는 삶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묘사했어요? 오늘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이 배우고 따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그들은 지식을 가르쳤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어요. 뭔가 이상해도 그냥 따르게끔 강요하는 것이 있었지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한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 지식인 및 석학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니고데모가 아마 당시 지식인 중에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식도 있었고 겸손함도 있었고 정직함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뭔가 모자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뭔가 답답함을 호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하고 그때부터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아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이 집대성한 지식과는 다른 무언가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육신으로 태어난만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됨을 그에게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영과 육의 진리를 보았고 해결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원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죠.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의 목표가 예수로 바뀌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한마디로 예수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행일치를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과거 예수를 모르고 눈멀었던 시절 예수 따르는 자들을 진리를 거스르는 자로 알아서 그의 지식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아니까 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보통 삶이 아니구나. 일부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헌신해야 되는 삶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어도 적당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그가 그토록 따르던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만나서 논쟁을 해서 그들의 논리를 넉넉히 이겼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감 가지고서요 평생 복음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의미가 있는 분임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자기가 진리를 소유했을 때 그 진리는 자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바칠 만한 가치가 있음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의 토대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여러 가지 교훈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주고 이끌려고 합니다. TV에 강연 프로그램 나오면은요, 그 속에도 반짝이는 지혜가 있어요. 정보 프로그램 보면은요, 거기서 보니까 이것이 참 좋아요 하고 뭘 소개하는데 그 음식만 먹으면 만병통치 같아 막 그래갖고 찾아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들도 일부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먹을 때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실망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변치 않는 기초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둘 때에 영과 육과 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운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음식이 아니다. 이 말씀은 왜 나와 있냐면요, 당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을 달리해야 된다, 레위기 교훈을 봐라, 먹을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걸 가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다 하신 이후에는요, 이제 그 이전의 규례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온전히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그림자로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용서하신 이후에는요, 그 이전의 모든 음식에 대한 규례를 폐할 만큼 완전한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오직 예수 이 한말 하기에는요,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를 더 보탭니다. 그래, 구원은 받았지, 그래도 이것도 지켜야지.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존재했어요. 미혹되어 있는 일이 종종 나타나지요. 최근도 수많은 이단들의 공동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거기 뭔가를 보탭니다. 핵심에서 벗어난 이상한 이설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했으니 그 예수의 피 위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이론과 우리의 삶의 기초가 그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딴 걸 집어넣습니다. 보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 사상, 유행, 사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근본이 되지 않고 사람이 말한 생각이 근본이 돼서 나온 사상들. 요즘 우리의 사는 사회 보면요, 인본주의가 크게 달해가지고요, 선을 넘어가고 있죠. 오늘도 12.7 광화문 집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떠나는 분들이 한 50명 떠났어요. 아까 참 힘든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리로 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인본주의가 막 물결처럼 밀려와가지고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바꿔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려 하지만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분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말에 미혹될 필요,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이 진리에, 이 진리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다른 교훈을 듣고 흔들리면 그때부터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에덴에서 뱀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 뱀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가르쳐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근데 뱀이 아니다, 너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봤어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에 혹하고 미혹되고 잘못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외국 음악 팝송을 딱 들려줍니다. 아, 그리고 이 속에 한글 가사가 있다고. 그래서 한글 가사를 뭐라고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들려줘요. 근데 희한한 게 아까는 전혀 안 들렸거든요. 듣고 나서 들으니까 그 속에 한글 가사가 들려요. 잔상 효과라 그래요. 그렇고 말해주니까 그렇게 들려지는 현상이 있어요. 참 보면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사회와 문화와 풍조가 이렇다 이렇다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우리 마음의 깊숙이 중심에 무엇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를 굳건히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세상 풍조에 흘러가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거야. 근데 세상 풍조 어떻습니까? 사람의 선택이다. 간음죄를 폐지시켜가지고 가정을 깨어뜨리는 방향으로 법이 나갔어요. 세상 법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다 하나님의 법에는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중심 삼고 무엇을 기초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아야 되죠.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 이게 맞아, 그 잔상 따라가면은요?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세상의 온갖 이설을 듣기보다 수천 년 동안 변치 않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경을 읽든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위에 기초 위에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요, 이에 모든 모세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지요.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 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중요한 소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구약 성경도 알 수 있고요, 신약 이야기도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은 드러난 예수님 이야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라면 구약성경이 어떻습니까? 마치 추리소설처럼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 그림자, 예수님의 지문이 남아있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다 보면은 아, 바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쌓기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쌓기에 열심낸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사조들을 맞닥뜨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 진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진리를 다루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가 어때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 지도자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된다, 그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맡아서 분별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13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신앙의 지도자에 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본받고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읽을 때 보면 우리 시대의 풍조와 특징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게 되죠. 이 시대 풍조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의 시대, 존경하는 마음보다 거역하는 마음이 많고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주지 않아요. 아, 그런 시대적 풍조가 있어요. 물론 근거도 있어요. 소수의 존경받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의 사례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꺼려하고 거절하고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있고 저도 그런 건 참 실망스럽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잘못된 권위가 일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 구조 자체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구조로 그런 권위 구조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구조 자체를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오히려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잘못된 리더십들, 참 부족한 리더십들 볼 때 참 속상한 게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핵심부터 해결하여서 좀 그 핵심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들이 나오지 않을 때에 참 속 터지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부족한 자들이라도 권위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조를 만드시고 부족하지만 그를 세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박탈하시는 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혹은 그를 변화시켜서 그 집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분이 지혜도 주시고 해법도 주실 겁니다. 그럼 비판하며 등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깨닫도록 지도자를 사용하고 계신데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것이 보이면 내가 좀 보충해 주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도 보호받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뜸한데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에 설교 비평이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좀 진보 잡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비평하고 토론하고 저도 그 내용 보니까 어이 솔깃해요. 어이 사람들 글 잘 썼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해갔고요.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비평하고 있는데 거의 후드려 까는 수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 설교학적으로 막 어떤 독일의 이론으로 막 그러면서 보니까 유명한 설교자 중에 흠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 잡대 가운데 다 메타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사람 말 듣고 보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 들어요. 아까 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그 설교학 교수가 그런 그 보다가 이런 것도 있네 하고서 뭔가 선입견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된 그 목사님의 교회에 한번 참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참가하고서 이분이 크게 회개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런 설교 이론을 따르면 이런 부족함도 있고 이것도 보이고 흠도 있는데 직접 가보니까 말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받고 그들의 삶을 기쁨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론을 가지고 자르고 쪼개고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이론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데 이거 글로만 쓰는 것 안 되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분명히 제거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지만 부족하고 약점 많은 것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가 아니고 부족함이라면요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운 지도자들의 말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도 성장시키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면서 요즘 보면요,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 올리고 뭐하고 비판하고 요즘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세상 풍조가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가 진리에 갈급한 시대구나. 무엇을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을 찾는데 거기에 실망하면 계속 글도 올리고 비판하고 그것이 순식간에 세계에 전해지고 그런 시대구나. 참 암울한 시대임과 동시에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진리에 갈급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지금 시대에는 최고의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의 것을 보태서 엉뚱하게 물을 타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온전한 진리만 붙들고 있다면요 사람도 어떻습니까? 야, 저 진리를 수천 년 동안 토시 하나 안 가지고 안 틀리고 간직해 왔대,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에 굉장한 도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진리를 지켜왔고 성경을 보호해왔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호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보호해온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의 상처는 치유받게 되고 진리를 몰라 헤매이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말미암아 변치 않는 기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나를 등대 삼고 나를 이정표 삼아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